뻔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우리 청년학생부가 봄나들이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나들이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학생들 영상에 나와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담아볼게요 여러분. 아, 참고로 오늘은 회화에 왔고요, 오늘 연극 보고 놀러 다닐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 한번 재밌게 담아볼게요. 저도 먹으러 왔습니다. 저 혼자 먹으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색깔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재성 형제님, 안녕하세요. 홍보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지금 심소리로 커버 유튜버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허니의 일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우리 성찬 형제님이십니다. 성찬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낙성공원 올라갔다가 이따 4시 반에 연극이 있어가지고 연극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시간이 좀 비어가지고 낙성공원 사실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안녕. 그냥 잘 지냈어? 우리 한번 인사해야지. 너 구독자분들한테, 널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진짜 희재가 이렇게 벌써 사춘기가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희재가 아니에요. 옛날 영상들 보면 희재가 얼마나 애교가 많고 막 영상에 나오고 싶어 난리 쳤는데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또 이때가 또 지나가겠죠 여러분. 아, 한사랑사납게 느낌으로 찍었으면 되는데. 근데 이미 얼굴이 한사랑사납게인데. 좋아요. 혼자 오셨어요? 오늘도 쓸쓸해 보이는 진원씨. 나는 요즘 꽃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얼마나 이렇게 예쁜가 몰라. 얘는 낙상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술자매 유튜브 한번 나와야죠. 왜요? 왜요? 생각지 못한 답변이 나오네. 우리 교회에서 또 반주를 하고 있네요. 우리 예술자매입니다. 예, 아주 열심히 반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낙상원 올라오면 이렇게 서울의 이 전경이 한눈에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희재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사춘기를 못 벗어날 거야? 재미있어한대 그러세요? 어? 야, 한번 인사드려야지 구독자분들한테. 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 다 아는데 이제야. 안녕하세요. 아, 좋네요. 좋아. 아, 여러분 이 개나리 봐, 개나리. 이 노란색 얼마나 이뻐. 나중에 꽃만 보면 미치겠다니까.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꽃들이. 아니 나는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자연에서 이런 색깔들이 나오지?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니까. 왜 비웃죠? 예비도 한번 인사해야지. 수원 CCC에 중심 자색 고구마. 나 왜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야 지금? 아, 나 청년학생부 브이로그인데 나 혼자 온 사람 같아. 아,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온 거 같아. 아니 내가 진짜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카메라만 틀면 내 뒤에 있는데 다 앞으로 가버리네. 여러분 진짜 계속 혼자 갖고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카메라만 키면 자꾸 혼자 있어. 억울하네 이거.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여기가 진짜 이쁘네. 역시 유튜브하는 다르다. 유튜브하는 달라. 유튜브하는 다르다. 이야, 야, 역시 역시. 모션 액션까지. 와, 이쁘다. 혼자 계셔. 혼자 자색을 즐기고 계신데? 멋져요! 아, 아 이거 삭이야, 삭. 내가 봤을 때 고양이 아니야. 거의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이거. Look at it. Looks like a miniature leopard. 아, 둘이 같이 다니네. 같이 다니네, 둘이. 귀여워. 자, 사인 한번 다시 할게요. 하나, 둘. 근데 우리 청년부에서 다 같이 갔잖아. 아, 진짜. 어, 나는 막 땀 진짜 없었다고? 컨퍼런스 먹고. 어, 반대쪽. 아, 진짜. 그냥 가셔서 떼서 네. 가야 되나? 네, 갑니다. 조심히 가세요. 카메라에. 아, 껐어야 했는데. 아, 뭐야, 찍고 있었네? 이렇게 너무 친절한 모습 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찍으면 되지 뭐. 안 올리시면 되죠. 네. 내 일상이 정렬하게 넘겨버렸더라 해가지고. 중에 수상한 기쁨 내 마음속에.
이제 들어갈까요? 이거 어때? 아, 잘 나오다. 신성하네. 홀리네, 홀리. 아, 홀리하네. 홀리하네. 고맙다. 그 뒤에 단어는 뭔지. 갑시다! 죽여주는 이야기 보러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에 유튜브. 케인이 지금 왔거든. 그럼 저희는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죽여주는 이야기 보고 왔는데 5년 전인가? 봤던 연극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재밌게 봤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뭐 먹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보여주고 있는데 와 웃기다! 끝!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관객들 때문에 오늘 진지한 부분이 진지하지 못했다 생각해. 아 진지한 부분이 있었어? 뭔가 진지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너무 웃어서 죽여주는 이야기야. 그러네? 죽여주는 이야기야. 거의 이 정도면 죽여주는 이야기 홍보 무서운 연극 본 적 있어? 난 원래 공포영화를 좋아하니까 에이씨 뭐가 무서워 이랬는데 무서워. 왜냐면 와 불 꺼졌는데 내 옆으로 와서 소리 내고 하고 막 언제 날 건드릴지 모른다는 맨 처음에 거. 맛있겠다. 고기 이제 근데 우리가 너도 버릴 수도 그쪽에 갔다가 시키랑 치다가 야 그럼 너 우도도 못 먹지? 물로 빼는 게 있어. 너 하원이 형이 준 거야? 왜 근데 소리야? 재성. 아 재성. 재성. 아 맞아 옛날 이해했었나 까먹었다. 기억 안 나요? 아니 기억이 없네. 까먹었지. 난 나무 같은 자가다니야. 아니 그 사이에 이간질을 그러냐? 그 사이에 이간해? 우리는 그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조심 조심. 입에 들어가기만 하는데.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 웃어봐요. 너 뭐 왔다 간다고? 나 장기 이게. 알고 싶다. 맛있어? 예빈이 표정이 담겼어야 돼. 다행히 나오고 있나? 둘, 다행히 나오고 있어요? 반튼.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또 수원까지 내려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도 늦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내일 주일이다 보니까 다들 일찍 돌아가서 주일을 또 마무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돌아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